평창군 기독교연합회가 제73주년 광복절 남북평화통일기원 연합예배를 진부성결교회에서 드렸습니다. 평창 지역 성도와 기관단체장이 참석한 예배에 설교로 나선 전 감신대 교수 이정배 목사는 평화올림픽을 이룬 평창의 기독인들이 평화의 새수를 담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평창군 기독교연합회 회장 조장환 목사는 평화의 꿈과 비전인 평창을 통해 남북 통일이 이뤄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데 함께하자고 환영사를 전했습니다. 이날 민선 7기 군수, 도의원, 군의원 취임을 축하하는 자리도 마련됐으며 성도들은 평창군 복음화와 포스트올림픽의 결실, 대한민국의 번영과 통일 등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